조주 신종 아수라 60페이지 21번 주주신 미매한법을 확실히 알고 믿으며 올바로 수행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한량없는 주주신이 있으니 이름은 시연궁전과 발계향과 낙성장원과 향암묘관과 보집묘약과 낙자희목과 보현제방과 대비강면과 성근강조와 영암묘락과 주주신들이다. 이러한 이들이 상수가 되어 거수가 한량이 없으니 모두 미묘한법에 능히 신의를 내어서 항상 같이 정근하여 궁전을 장엄하게 꾸몄다. 주주신은 환한 낮에 습화한다는 것에 아까 뭐 불의를 확 뜻이다 이런 게 있었죠. 행덕이 항상 밝은 것을 뜻한다. 먼저 바른 견해를 닦고 나중에 바른 행동을 부지런히 익혀서 믿음이 있지만은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무명을 키우게 되고 이해는 하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뭐 지식적으로 불교를 많이 아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아느냐? 어디 어디 뭐가 나온다는 거 아느냐? 이게 아니고 실제로 아느냐? 일단 이건 도리어 사견을 일으키게 돼 있다. 그 이런 대목을 제가 이래죠. 짜장면은 중국 주방장이 잘 뽑고 함경은 내가 잘 설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만큼 함경이 좋으면은 여기 와서 머리 깎고 가사 읽고 수행해야 되거든. 수행 안 할 수가 없지, 와가지고. 믿음은 바르게 아는 것에 의지해서 청정해지고, 이해력은 믿음을 빌려서 더욱 깊어지는 법이다. 귀신론에도 그래 해놨죠. 수행 신심분에 가가지고, 신심을 일으켰는데 수행하지 않으면 그 신심이 말라 삐뚤어져 버리니까, 신심을 일으킨 것을 계속 신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지간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오행. 그죠? 그 지간 수행을 오바라밀, 육바라밀을 수행함으로 해서 또다시 예전에 키워놨던 신심이 더욱더 정장해서 자라게 되지요. 그래서 신성치 발심이 되고 또 뭡니까? 해행 발심이 되고 정 발심이 되고 막 이렇게 자라가지 않습니까? 똑똑똑 이래가지고 뭐 초인종을 누르든지 선호록의 얘기를 여기 꺼내놨습니다. 제가 기와 조각 하나를 가지고 대문을 누가 똑똑똑 두드렸어요. 그냥 문 두드린 게 아닙니다. 누구 부르는 거예요? 주인을 부르는 소리다, 이거야. 이 하도예요, 하도. 우리가 지금 하도를 하나 들은 거는 하도를 들기 위해서 하도를 들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주인을 부르기 위해서 하도를 들었고 염불하는 것이 그냥 염불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부처를 불러내기 위해서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염불, 뭐 목소리 좋다고 그냥 시간 때우기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 정도는 괜찮아. 염불은 뜻이 없고 또 제밥에 뜻이 있네, 꼴값 한다고. 인물도 안 되는 게 또 그건 또 도노돈수는 왜 하노 이거야. 인물이 안 되면 공부라도 해야지. 자, 앞대목까지는 다양하게 기계를 기계 그 기세간 중생세간 지정각세간 다 아시죠? 그래서 중생세간이 기세간을 장엄하고 기세간이 중생세간을 장엄하고 중생세간이 지정각세계 부처님 세계를 부처님은 우리는 부처님을 장엄하고 부처님은 우리 중생을 장엄한다. 이게 하암의 뜻 아닙니까? 삼세간이 서로 호융 장엄 이렇게 돼가 있어요. 이게 세주 묘입니다. 세주들이 등장해서 누구를 장엄해 줍니까? 부처님을 장엄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깨치고 나서 시성정각에서 누구를 장엄하고 있어요? 우리 중생들을 장엄하고 그 땅을 기세간을 장엄하고. 오케이?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여러분을 장엄하고 여러분은 저를 장엄하고 우리 전체는 또 운문사를 장엄하고 운문사는 또 우리를 장엄해 주고. 예. 앞대목까지는 다양하게 기계를 주관하는 까닭을 신이라고 하였는데 번번을 기준으로 하면 건강신, 직건강신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여신들이다. 여신들이 전부 이 자비심이 있고 그 여신은 어머니가 자애롭게 자식을 기른다는 뜻이 담겨 있으니 제일 앞에 대빵 나오는 직근강신 있잖아요. 그거 빼고는 전부 여신들의 이름이라고 그래요. 번번 산스크리트는 보살이 그러한 신종들과 함께 중생을 습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성들이 보면은 아주 종교성이 깊죠.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예. 다음 대목의 천룡 팔부중을 중생을 잘 섭수하여 다스림으로 모두 왕이라고 이른다. 천룡 팔부중 나올 때 처음에는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인왕이 나오면 왕이 나오면 그냥 맹걸로 왕이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천왕이 나오는 거야. 예? 예. 다음 대목은 천룡 팔부 사왕 중에 여덟 달력으로 나눠진다. 앞에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뒤에 이 넷은 잡류왕이 되고 뒤에 나오는 야차왕 용왕 구반다 근다로 이 넷은 천왕이며 다스리는 바가 팔부이다. 그래, 아수라왕까지 좀 넘어갑니다.
11시 25분인데 아수라까지만 끝내겠습니다. 부지런한 정진으로 아만과 번뇌를 조복받는다. 또 한량없는 아수라 왕이 있으니 그 이름은 라후와 비마질다라와 교환술과 대건성과 대력과 변조와 경고행 묘장은과 강대인애와 출현성덕과 묘호음성 아수라 왕들이다. 이러한 이들이 상소가 되어 그 수가 한량이 없으니 모두 이미 부지런히 아만과 번뇌를 모두 꺾어서 조복받았다. 라후는 가린다. 손으로 태양을 가리니까 하늘이 얼마나 근심하겠어요. 비마라고 하는 것은 실 쪼가리다. 실 오락이고. 질다라는 가지가지다. 실 하나로 가지고 가지가지 재주를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다양한 것을 만들어내니까 재주가 뛰어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비마? 질다라라 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수라는 하늘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비천이라고 번역한다. 그래서 거기에 쭉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아수라 성질은 아수라는 제석천하고 늘 싸워요. 투쟁을 좋아하고 성부심이 많은 까닭으로 우리가 이거 대중들끼리 살면서 아수라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잘못 보면은 보편성 있게 남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성격이 좀 개파하고 좀 독각 부리고 개각 부리 오는 사람들이 지금 아수라 까거든. 그래서 그냥 평범한 시중에 살지 못하고 어디 산다고 나오세요? 첩첩 산 중에 지 혼자 콕 쳐박게 살아. 독각이라. 그냥 바다 위에 살아도 될 텐데 어디 살아요? 바다 밑에 콕 쳐박게 살아. 아이고. 또 힘이 센 자는 널리 복을 닦는다. 투쟁심과 아첨심이 많은, 그러니까 투쟁심도 많고 또 아첨도 많아. 아만도 많고. 아수라가 복을 닦고 그것을 극복하고 저마다, 그러니까 복을 닦고 아수라도 저기 금을, 가야금을, 금은구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곡절을 듣고자 하면은 이제 잘 닦아놓으면 아수라한테 그런 복도 있어. 그 아수라 금이 안 튕겨도 저절로 연주가 돼요. 아수라는 성능과 교만과 어심도 세 가지 업이 된다. 업보경에 부처님께서 수가장자를 위하여 그 열 가지 그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엄숭하게 그냥 몸으로 행하는 데서 미미한 악이라도 품게 되고 눈에 안 띄는 탐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행을 품거나 갖다 내 미악이라고 원래 원문에는 대가 있어요. 원문 미악 그죠? 미미한 악인데 그걸 살짝 안 드러나게 품는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했어요. 그다음 신구의 삼업을 그래 눈에 안 띄게 엄숭하게 가리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교만한 생각을 이렇게 요거는 바깥으로 잘났다고 우리처럼 뽀짝뽀짝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도깨비 방망이가 두드려 버려야지 그런 거는. 그다음 아만스러운 생각을 품거나 요거는 안으로 그냥 아만스러운 생각이 딱 그 독사처럼 또아리 틀고 있는 거예요. 정상만 이런 거는 뭡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지가 마야 하는 것처럼 깨달았다고 막 떠벌리는 거예요. 대만이라고 이러면 이래 되면은 부처님도 불감당이야. 부처님도 천불이 출세라도 야무구이처라 우리 서장 같은 데 나오잖아요. 천명의 부처님이 나오더라도 그대로 구할 길이 없다. 이게 대만이라 대만. 너무 크게 암만 싫어요. 사만이라고 하는 거는 삐딱선 탄 사람들. 삿된 견해를 가지고 앵가에 아는데 불교에 견조 가지고 정법으로 가지 않고 사법으로 자꾸 이제 풀려고 하는 사람들. 만만 이런 거는 내가 니인데 좀 만만하게 비나 이런 말들은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니보다 니하고 비슷한데 그 비슷한 사람인데 자기보다 낫다 그러고 자기보다가 높은 사람한테 자기하고 비슷하다 그러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 왜 예 그 7만 9만 이래가 다 나오는데 요 만만하게 비나 이 말이 그 존경할 걸 존경 못하고 이렇게 밑에 다스릴 걸 다스리지 못하면 그게 바로 만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막, 곧 뜻하고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막, 골고루 넘어갑시다. 여러 성근을 되돌리면 아수라의 갑으로 받는다. 성근 오면은 그걸 잘 해양하고 좋게 해가지고, 그 해양을, 성근을 해양하는데, 제 성근을 해양하는데, 잘 키워나가야 될 텐데, 역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복을 두고 찬다 그러죠. 예. 그러다면 이제 아수라가 되는 기라. 그 다음에 가루라 다음 시간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여기까지.